아니? 저 망을 개를 잡아. 친구가 되자. 정말? 네가 나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 생각엔 네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군. 세상에, 아직 첫 번째 데이트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벌써 어장이 들어오리다니. 내가 해야 했던 게 친구 만들기였을 줄이야. 끔찍한 퍼즐을 풀게 하고 싸워야 했다니 말이야.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니까. 뭐야 진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몸이 허락해주지.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겠다. 동굴의 끝에서 다다다 다를 때까지 앞으로 나가. 그리고 수도에 따르면 결계를 건너. 그게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묶어두고 있는 마법 봉인이야. 어떤 곳이든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가는 건 안 돼. 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을 제약은 말이야. 바로 너처럼. 그래서 왕을 인간은 원하고 있는 거야. 왕은 영혼의 힘으로 결계를 열고 싶어해. 그렇게 된다면 괴물들은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 깜빡이고 말을 못할 뻔했군. 출구로 가려면 너는 바로 왕의 성을 지나가야 돼. 모든 괴물들의 왕, 그는 그냥 완만한 털뭉치 덩어리야. 다들 그분을 좋아하지. 그냥 네가 이렇게 질랍니다. 드림워시 집에 가도 되나요? 라고 하기만 하면 아마 알아서 널 결계까지 데려다 줄걸? 아무튼 잡담은 각서라고. 나는 집에서 멋진 친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게. 놀러와서 데이트를 즐기도록. 네. 어떻게 지나간거니 너는? 물을 지나갔는데? 일단은 파피루스를 한번 다시 만나러. 아, 아이템 너무 있었다. 미스테리한 판자집엔 들어가지 마. 어디서 보고 있는 거니 나를? 아, 거기서? 일단 나 아이템 좀 사고 세이브 좀 하고 올게. 아, 돈을 너무 썼다. 시나몬빵. 저 이제 갈게요. 쟤 때문에 너무 아이템을 많이 써가지고. 둘, 셋, 넷, 다섯. 뿅! 착! 그래, 나랑 데이터를 돌아왔구나. 정말로 진지했나 보구나. 널 정말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군.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곳이야. 쫄래. 귀여워. 야, 여기 나도 돌아다니는데? 우리 집! 하하하하. 이건 내 형의 애완돌이야. 늘 먹여주는 걸 잊어버리더군. 그래서 이걸 돌보는 건 언제나 내 몫이지. 바위가 설탕가루로 덮여있다. 더러운 양말에 여러 개의 쪽지가 붙어있다. 샌즈 형! 형 양말 좀 가져가! 다시 내려놓지 말고 치우라고! 겨우 5cm 옮겼잖아. 형 밖으로 가져가!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 마. 아직도 여기 있잖아. 내 방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어? 때려쳐! 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쇼. 새 프로가 나올 때까지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MTT라고 적겠다. 뭐? 평생 이것보다 훨씬 나았어. 이건 재미없는 에피소드야. 이걸로 판단하지 마. 아니, 그냥 무지개 화면만 나오는데? 소파를 만져보았다.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난다. 동전 무더기를 발견했다. 20골드를? 아니, 훔친 거야? 이럴 수가. 이것은 농담책이다. 안을 봅니까?
양자 물리학 책이었다. 슬쩍 책 안에 또 다른 농담책이 있었다. 안을 봤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그만두기로 했다. 요건 뭐지? 아, 오, 따라오네. 세밀하게 만들었네. 우리 형은 항상 밖에서 식사를 해. 하지만 최근에 무언가 굳기 시작했어. 그것은 키슈 같았어. 하지만 달걀을 넣은 게 아닌 뭔가 달달한 게 들어있었어. 정말 이상하지? 그건 쓰레기통이야. 언제든지 만나봐도 돼. 오, 내 음식 박물관에 관심이 가는 건가? 자, 내 작품을 감상해봐. 냉장고의 절반은 스파게티라고 적힌 통이 가득 차있다. 나머지 공간은 다 먹은 감자칩 봉투가 우겨져 있다. 인상적이지? 싱크대 높이를 좀 높였지. 이제 아래에 뼈를 더 넣을 수 있어. 한번 보시라. 아니, 저 망한 개를 잡아. 젠장한. 뭐야. 땡즈형, 이런 불쾌한 음악으로 내 삶을 오염시키지 마. 저런 저런. 이건 뭐지? 거긴 내 방이야. 둘러보는 건 이쯤 할 생각이라면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하는 것들을 하자.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고전 명화야. 늘 내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지. 문이 잠겨있다. 들어가 볼까? 딱히 여기서 이제 더 조사할 게 없어서. 자, 네. 오, 피규어로 모았네. 그건 내가 너한테 썼던 공격들이야. 좋은 추억이었지?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 같아. 방금 일어났던 일이지만. 인터넷, 나 거기서 꽤 유명해. 이제 12명만 더 있으면 구독자 수가 두 자리가 된다고. 물론 명예라는 건 꽤 큰 대가가 따른 법이지. 질투심 많은 자식이 내 온라인 인격을 공격하고 있어. 늘 이상한 폰트로 썰렁한 말장난을 보내고 있다고. 잠깐만, 12명이면 당연히 두 자리 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해 있다. 아. 복수리 토끼와 숨바꼭질. 결말은 늘 좋다니까? 그 깃발 끝내주지 않아? 언다인이 해변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 인간 세계에서 온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왜 인간의 깃발에 멋진 해골이 그려져 있지? 그래서 가설을 세워왔는데, 내 생각에 인간은 해골로부터 진화했을 거야. 네. 그 반대가 아닐까요? 어, 그래. 액션 피규어야. 이론적인 전투 시나리오를 짤 때 좋은 참조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래키길 좋아하는 뚱뚱하고 웃음 넘치는 사람이 좋다고 해두자. 예, 그래 맞아. 산타! 그건 내 침대야. 어,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꿈이야. 머리는 바람에 휘날리며 따스한 햇빛이 내 살갗을 태우겠지. 하지만 이건 그냥 꿈에 불과해. 대신 잠이나 자면서 느낌을 내보곤 하지. 그러면 모두 다 봤다면 말이지, 데이트를 시작해볼까? 근데 이 주인공이 여자였어? 그래? 좋았어, 데이트 시작! 데이트 시작. 도착했다, 데이트할 장소에 말이야. 나 사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 이름에는 철전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원래 데이트 교훈을 도서관에서 가져왔지. 우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는 다 된 거야. 어디 볼까? 1단계 키보드에 있는 C를 눌러서 데이트를 작동하시오. 뭐? 세상에! 정보통이 된 기분이야. 두 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것 같군. 범죄는 뭐야? 잠깐. G2단계. 제안을 한다. 데이트라서 그냥. 에헴. 인간이여. 나 위대한 파피로스님은 너와 데이트를 하겠노라.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궁금하니까. 저 정말로? 세상에. 3단계로 넘어가자고.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멋진 옷을 입어라. 잠시만. 옷을 입어라. 네 머리에 두른 그 두건. 넌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그뿐만이 아니야. 오늘 일찍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니야, 그럴 리가? 처음부터 너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고? 그건 아닌데. 일단 다 그냥 그래. 이럴 수가. 다 계획하고 있었어. 나보다 데이트를 훨씬 더 잘 알잖아. 안 돼, 너의 데이트 파워가. 데이트 파워. 네행, 네행. 아직 날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마. 나 이 위대한 파피로스님은 데이트 3번도 진 적 없고 앞으로도 안 질 거야. 충분히 너쯤 따라가 볼 수 있어. 보다시피 나 역시도 옷을 입을 수 있거든? 게다가 난 평상복 안에 내 특별한 옷을 늘 입고 다니지. 누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야. 보시라. 이게 뭐야. 네행, 나의 비밀스러운 스타일 어때? 그래. 안돼. 진심으로 칭찬. 데이트 파워. 하지만 넌 이 옷에 숨겨진 힘을 모르고 있어. 그러므로 네가 한 말은 무효다. 데이트는, 데이트의 진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네가 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절대 못 찾을걸? 내 모자? 내 모자. 네. 그래, 내 비밀을 찾았군. 선택 여지가 없구만. 선물이야. 바로 널 위한 선물이지. 헐. 그래. 이게 뭔지 알아? 스파게티니? 스파게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지, 그치? 맞아. 그런데 아니기도 해. 그저 평범한 파스타가 아니야. 장인의 작품이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마스터 셰프인 파피로스님께서 요리를 했지. 인간이 끝날 시간이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맛이 되게 없다고 들었는데 파워를 더 높이기 위해서 먹자. 얼굴이 반사적으로 일그러진다. 형용할 수 없는 맛이 난다. 아주 열정이 가득한 반응이야. 분명 내 요리를 좋아하는 세계는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으악, 안 돼. 데이트 파워. 인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 넌 나와 사랑에 빠진 거야. 네가 하는 모든 걸, 네가 하는 모든 말 모두 나를 위한 거였어. 인간, 나도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 이제 내게 말해줄 거야. 나 파피루스는. 나는 어후, 여기 좀 덥지 않아? 아니면 나만 그런가? 이런 젠장. 인간, 나는 미안해. 네가 그런 식으로 날 좋아하는 걸 좋지 않아. 내 말은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내 말은 나도 진짜 노력해봤어. 작업을 걸어서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연정이 피어날 거라고. 나에게 너의 열정을 맞춰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실패했어. 전과 같은 기분이야. 그리고 대신 너와 데이트를 하면서 너를 더 깊게 끌어들기만 했어. 이게 무슨 도끼병이죠?
탈출할 수 없는 열정이란 어두운 감옥으로. 내 소중한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해버린 거지? 아니야, 잠깐, 틀렸어. 난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아. 인간. 내가 널 이 괴로운 시간 속에서 구해주도록 하지. 너의 멋진 친구로 계속 남아줄게. 아, 고마워. 아, 진짜 고마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척하고, 어쨌든 넌 정말 멋지니까. 너와의 우정을 잇는 건 너무 비교적일 거야. 그러니 제발 너에게 키스를 안 해준다고 해서 울지는 말아줘. 왜냐면 난 입술도 없거든. 그리고 말이야, 언젠간 나만큼 굉장한 사람을 찾게 될 거야.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두 번째로 굉장한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게. 네. 아, 연락하고 싶으면 여기 내 핸드폰 번호? 전화해도 좋아. 물론 플라토닉하게. 그럼 이제 갈게. 네. 데이트 씬이 꽤 기네요. 저 뒤에는 뭐지? 옷장 안을 보니까? 그냥 가지런히 있다고 하네요. 나 간다, 센지야. 세이브를 하고 가자. 세이브. 숑. 뿅. 폭포다. 이건 뭐지? 조사가 안 되네. 요, 너도 언디언을 찾으려고 여기 있는 거야? 짱이다. 언다인이 최고야, 그렇지? 나도 언젠가 크면 그분처럼 되고 싶어. 야,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말하지 마. 하하. 일단 세일부터. 폭포. 이건 메아리 꽃이야. 마지막에 들었던 걸 반복해. 계속해서 말이지. 이건 메아리 꽃이야. 아, 얘 말을, 얘가 마지막 말해서 얘가 따라하는구나. 샌즈가 왜 여기 있을까? 뭐? 직업이 두 개인 사람을 본적 없어? 운 좋게도 직업이 두 개라는 건 쉬는 시간도 두 배란 뜻이지. 그립이 식당에 갈 건데 너도 갈래? 그래? 전 그렇다면 내일은 잠시 손 떼야겠네. 이쪽이야. 내가 지름길을 알지. 괜찮은 지름길이지? 뭐야? 어? 어떻게 여기로 와? 어이, 모두들. 반갑소, 샌즈. 안녕, 샌지. 어이, 샌즈. 너 몇 분 전에 여기 아침 먹으러 오지 않았어? 아니야, 적어도 30분 전엔 아침 먹은 적이 없어. 아마 브런치를 생각하고 있나 본데. 여기 편히 앉으라고. 이런 앉는 자리는 조심해야지. 가끔 이상한 놈들이 자리에 방귀 쿠션 놔두곤 하거든. 어쨌든 주문하자. 뭐 먹을래? 나는 오늘 둘 다 먹었는데 이게 우연의 타이밍이 참. 그러면 나는 감튀? 그거 좋은데? 그래비 감자튀김 두 개 주문할게. 그래, 그래서 네 생각에 내 동생 어때? 좋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고, 얘한테 솔직히 약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하게 딱 한 번만 얘기하자. 이봐, 친구. 비꼬는 건 재미없어, 알겠어? 내 동생은 진짜 스타야. 걔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보출도 하고 말이지. 약간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게으르다고 핀잣 주는 사람 있는 건 좋은 거야. 고쳐지진 않겠지만. 음식이 나왔네.
케첩 좀 뿌릴래? 뼛속까지 식욕이 넘치는구먼. 당신은 케첩을 찍었다.